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읽기 새로운 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읽고 있는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도 엄청 느리게 읽고 있으면서 대체 또뭐 하는 짓이냐라고 또 항의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 채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철학과 신학이라는 이두 가지 양대 산맥을 같이 다뤄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연관성을 찾아내는 고민. 그게 바로 제 채널 제목처럼 채널 이름이 신화폐 홀로죠. 예, 그래서 원래는 신화폐 홀로 철학하다까지 서술을 제가 써놓고 하는 이제 뭐 블로그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만큼 저는 이 철학과 신학이 어떤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전 읽기 시간에서 레비나스의 어떤 전체성과 무한과 함께 또 병행할 수 있는 책을 찾아봤는데요. 저도 그동안 혹시 또 벼르고 벼르다가 역시 안 읽고 있던 책, 디트리히 보네포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현대 기독교 신학자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 같은 책은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어서 읽기에도 되게 편하지만, 역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보네포가 썼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정말로 잘안 읽힙니다. 사실 지금 이 윤리학도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읽어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제가 또이 보네포에 관련해서 확실히 좀 압축된 더 좋은 강의를 할 날이 오겠죠. 아직은 제가 전혀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제 실력은 그냥 보네포의 책을 읽고 어떤 탐미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자 하니까요. 한번 이제 이 기독교 윤리, 대체 보네포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의 몰락, 투쟁의 세계. 선악에 대한 지식은 모든 윤리적 고찰의 목표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된다.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지식을 지향하는 데서 그 첫째 과제를 갖게 된다. 기독교 윤리는 이미 선악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에서 근원으로부터 타락을 인식한다. 이 근원에 있던 인간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일치해서만 다른 인간, 사물,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이미 근원과의 분열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근원에 의해서 규정된 현실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즉 선악을 택할 가능성 속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밖에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자기를 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따라서 하나님과의 분열이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대립할 때만이 선악을 알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 즉 선악을 선택하는 가능성에 따라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기를 선악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도둑질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근원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창조자와 심판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근원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근원에서 살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산다. 인간은 근원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성서는 이러한 과정을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서술한다. 거기에서 인간은 멸망당한다. 이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종래 가지고 있던 것에 부과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악에 대한 지식은 단지 지금까지 인간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을 의미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선악의 근원, 영원한 구원과 선택의 근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알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한 분이며 영원한 근원 자체며 모든 분열의 극복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열이란 존재하지 않는 분의 비밀 가운데 있다. 인간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는 대신 스스로 선택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예정의 비밀을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현실을 아는 대신 인간은 이제 선택, 즉 선악의 근원이 되는 가능성 안에 있는 자기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선악을 안다. 그러나 그는 근원이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대가를 치르고 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립하는 선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항거하여 스스로 선택한 선악이다.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신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다. 선악을 알고 있는 인간이 결정적으로 생명,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자기의 근원에 반항하여 하나님을 잃고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된 자, 그 분열의 가능성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해된 삶에서 떨어져 나와 죽음으로 넘겨졌다. 인간은 도둑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금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사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딱세 쪽만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 이첫 장부터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윤리라고 하면 당연히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어떤 능력이기도 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독교 윤리라고 할때 왠지 저는 칸트의 윤리를 또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칸트가 뭐 기독교적인 신학적 개념에서 윤리를 개진한 게 전혀 아니지만, 또 그러면서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윤리적인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네퍼의 윤리도 뭔가 칸트적인 어떤 음모론적인 윤리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려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뭐 선에 대한 근원적인 옳음에 대한 뭐 이런 건가라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벌써 첫 장부터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윤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 윤리는 이미 선악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에서 근원으로부터 타락을 이미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어찌 보면 그런 이미 타락에서 이미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을 것을,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대가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된 대가로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보네폰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일체에서만,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알수 있는 건 선악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에서만 그 다른 인간, 사물, 자기 자신을 알수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인데, 선악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이제 이 근원, 즉 하나님과의 분열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혹은 또 확장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도둑질에서 동등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버린 인간은 오히려 자기의 근원을 상실한 셈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창조자와 심판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러면서도 보네폰 얘기하죠. 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근데 그 선물은 결국 누구한테 주어진 거죠? 누구로부터? 결국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도둑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비밀을 탈취한 어떤 인간의 어쨌든 그런 부분, 사실 이건 일종의 저주이기도 하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사실 일종의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보면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선물로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이 선악이라는 건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대가를 치르고 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선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악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히려 대립하는 선악이다. 결국 우리는 그 대가로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고 죽음으로 넘겨진 자들이죠. 지금 인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사물로부터도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것이라는 것 이거부터 확실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본앰퍼가 얘기하는 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스타트만 끊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